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4월 6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4월 5일 상한가 급등주까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 시장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외인들이 매도를 치면서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빠졌지만은 실제적으로 주식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쌍용차 관련한 종목들이 막판에 지금 올라온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수익을 낸 경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막판에 지금 나왔던 뭐, 금호의 GC나 UNI, 그 다음에 뭐, 큐캐피탈 같은 경우 상한가를 지금 갔는데, 이거 말고선도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주식시장은 단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단방향이에요. 단방향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단방향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주식은 내가 매수한다면 무조건 올라야지 수익이죠. 그죠? 무조건 올라야지 수익입니다. 근데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꼬꾸라지거나, 아니면 종목들이 막 계속 빠진다. 그러면 손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주식은 무조건 위로 올라가는 종목만 봐라. 올라가는 종목들. 계속 상승하는 종목을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주식 얘기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이 하락한 날. 자, 선물 같은 경우는 양방향이에요. 양방향. 양방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자, 선물은 매수해가지고 올라와서 매수를 하면 수익이고요. 매수는 수익이고, 매수는 수익이고, 매도를 쳤으면 손해겠죠. 그죠? 매도는 손해고. 그 대신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밀렸다. 이럴 때는 선물은 매도라는 게 있습니다. 매도라는 게 있으면 얘도 수익이에요. 매도 수익.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주식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올라가는 종목만 잘 봐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주식을 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선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리딩클럽 회원님들이에요, 지금. 꾸준하게 지금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 오늘 올려주신 분들이고요. 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좀 글을 올려주셨는데,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지금까지 혼자 주식했던 게 너무 허무하네요. 이제 가입하고 아침부터 2시간 신호따라 선물했는데 한 계좌로 이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장 접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장 같은 경우도 선물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침장에 딱 2당 나왔어요. 2당 나오고 상황 끝이에요. 제가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선물장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작해서 살짝 올랐다가 쭉 빠졌다. 막판에 올려놓고 끝났거든요. 움직인 걸 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도. 아침에 살짝 매수를 살짝 먹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정도로 떨어진 거를 보면, 지금 여기가, 이건 아닌데. 맞나요? 선물 맞죠? 예, 선물 맞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빠진 겁니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빠졌거든요. 지금 얘네들이 빠진 걸 보면, 위에가 지금, 아이씨, 왜안 보여? 위에가 지금, 이씨, 364. 그 다음에 저 위에가 366. 366. 한5 정도, 7, 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p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2.5p 정도거든요. 2.5p면, 2.5p면 2p라고만 하죠. 그냥 어려우니까. 2p면 50만 원이에요. 그냥 딱 여기서 매도를 쳐서 가지고 있으면 50만 원 끝난다는 겁니다. 참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숏웨이브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오후장에는 좀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계속, 매도가 번갈아 가면서 나왔는데, 요것도 약간 매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숏웨이브 짧게 수익 나다가
이제 오후장 되면서부터 조금 예, 횡보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요렇게 선물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다가 사드 신호를 딱 이렇게 겹쳐 보면 이게 이제 리딩클럽에서 보는 사드 신호죠.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수익 난 거죠. 그죠? 그냥 EP 수익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도 신호 나오는 거, 요거는 손절이겠고, 요거서 올라왔다 매수 매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제일 큰 거. 크게 먹을 거, 오늘 크게 먹은 거는 여기 하나. 여기 제일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짧게 매수, 뭐, 그 다음에 요게 짧게 매수, 요게 짧게 매도, 요거 짧게 매수, 요거 짧게 매도. 요게 다예요. 지금 한 다섯 배, 여섯 번 되죠. 요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먹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짧게 수익이 챙겼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괜히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해보면, 주식보다도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뭐,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한2,000 이상, 1,500에서 2,000 이상 하시는 분들은 선물 한 계약 정도 딱 하고, 나머지 돈으로 주식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나는데 괜찮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자, 코스피 상황입니다. 코스피도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코스닥이 오늘 좋았죠. 코스닥은 계속 양봉이었습니다.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던 얘기죠. 자, 오늘 제가 예, 말씀드려서 올라온 종목에서 자, 금호HT 이걸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금호HT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금호HT 여러분들한테 바로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설명을 해드렸죠. 지금 포인트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3시 넘어선가요? 자, 3시. 아, 요거 아닌데. 요거 아닌데. 금호HT가 움직임 나온 게. 아, 여기가 아닌데. 그죠? 예, 잠깐만요. 금호HT가 움직임이 나왔던 게. 아, 지금 이거 여기서 처음 나왔을 텐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차트를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장중에 말씀드렸을 때 금호HT가 지금 어디죠?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에 참여를 해서 돈을 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금호HT가 올라왔고 그것 때문에 UNI가 상한가를 먼저 붙었죠.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에디슨 모터스 관련한 종목은 에디슨 EV가 있는데, 에디슨 EV는 지금 거래 정지 중이에요. 상장 폐지 심사 중이기 때문에 얘는 움직임이 없었고, UNI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UNI가 상한가를 갔고, 금호HT가 상한가를 갔고, 금호HT가 상한가를 가면서 활약품까지 올라왔죠. 다 설명을 해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다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활약품까지 움직임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임 나왔고. 자, 큐캐피탈도 지금 얘도 쌍용차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도 쌍용차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큐캐피탈. 지금 쌍용차 인수를 하겠다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게, 일단은 에디슨 모터스 그룹 컨소시엄 있죠? 거기 이제 금호HT가 돈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SM그룹은 남선알미늄 대장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SM그룹은 그 다음에 자 어제까지 난리를 쳤던 광림, 그 다음에 쌍방울 컨소시엄, 그죠? 광림 쌍방울그룹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다가 지금 큐캐피탈까지 지금 움직임 나오고 있고 하림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림은 쌍용차보다는 아마 하림은 그 뭐죠? 항공사, 적강공사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아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올라올지 몰라요. 오늘 광림 아까 많이 먹었죠? 오전에 광림 여러분들한테 드려서 수익 많이 드렸어요. 광림이랑 쌍용차. 뭐, 물론 오후장엔 빠지긴 했지만 아침장에 크게 먹었습니다. 요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만 보시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코스나이는 왜 올라오나 했더니 얘는 감사보고서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 큐캐피탈 올라오니까 지엔코 올라오고 지엔코 올라오면서 큐로홀딩스까지 같이 움직임 나왔죠. 전부 다 같은 이슈고요. 한국전자인증은 요거는 저기 뭐 때문에 올라온 거죠? 키오스크. LG가 키오스크
산업에, 키오스크 산업에 진출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한국 전자인증이랑 그다음에 KCS랑 같이 움직임이 나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 이슈가 있는 것들이고요. 다 여러분들한테 다 드렸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수익 내셨기를 바라고. 지금 여기에는 없었지만은 뭐 무림SP도 있었고, 그죠? 오늘 많이 먹은 종목들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자, 오늘의 상한가입니다. 세 종목.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호의 GT, 쌍용차 인수에 참여를 한다는 얘기고요. 어디에? 플러스 에디슨 모터스. 그죠? 에디슨 모터스에 참여를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에디슨 모터스의 현금, 그 다음에 UNI가 관련되어 있는 걸로 해서 컨소시엄에, 금호 HC가 쌍용차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는 것 때문에 그 UNI가 상한가를 갖고, UNI가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에 금호 HT가 상한가를 갔고요. Q캐피탈도 쌍용차 인수 후보에 들었다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얘도 상한가 갔습니다. 요즘은 쌍용차 건드린다고 그러면, 쌍용차 한다고 그러면 다 상한가 가는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건 하나도 없고, 지금 현재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에디슨 모터스죠.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에요. 그죠?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인데 어떻게 될런지 한번 지켜보고, 어디가 되든 아마 뭐 독을 든 성배인가, 뭐 하여튼 독이 든 성배인가 그렇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어떤 회사가 뭐 하든 되는 회사는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안 되는 회사는 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겠죠. 특히 광림이나 쌍용차가 아니라 쌍방울이죠. 쌍방울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밀렸어요. 근데 저것도 내일 다시 한번 뉴스 한번 빵 뜨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상한가 갈 수도 있어요. 그쵸? 그거는 모릅니다. 자, 오늘 제가 매매를 한 것들입니다. 선물 매매한 건데, 선물이 아침에 매도로 해서 일단이 끝났죠. 여기 지금 10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90만원짜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예, 이걸로 해가지고 매도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아까 빠졌던 그 자리 있죠. 예, 시작해가지고 살짝 올라오다 쫙 빠졌잖아요. 요 부분에서 딱 해가지고 2단 끝났습니다. 제가 이 정도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한계약이니까. 예. 요 정도 목표로 해서 하시면 괜찮아요. 자, 30에서 50만 원. 이게 20일 계산해서 뭐다벌 수는 없으니까 한 확률이 한 반만 된다. 10일 정도만 번다고 치고 나머지는 반까지 친다고 그래도 요거 300, 요거 500이에요. 한달 기준이에요. 한 달에 10일만 번다고 그래도, 10일만 이렇게 먹는다고 그래도 300에서 500은 버는 거예요. 그쵸? 물론 뭐 손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국선은 선물이 확률이 상당히 높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도도 짧게 짧게 나왔죠. 매도는 짧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매수는 참. 그리고 매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이 났다. 오늘 제가 주식 수익 상위 3선은, 자, 아까 저희가 매매를 했던 종목들이에요. 무림SP. 자, 무림SP 같은 경우는 상 찍고 떨어진 종목이죠. 그죠? 무림SP 처음 스타트될 때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예, 무림SP 있잖아요. 무림SP는 처음에, 예, 무림SP는 갑자기 그 펄프 가격, 그러니까 왜 이래? 아, 무림SP 왔네요. 예, 펄프 가격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이죠. 무림SP가 대장이라고 했고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움직임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온 거는 뭘로 왔죠? 제가 이 가격으로 올라온 거는 아마 다른 종목으로 왔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안 오고 다른 종목으로 왔어요. 다른 종목으로 왔는데, 제가 무림SP를 보시라고 했죠. 왜냐면은 무림SP가 대장이었으니까. 그죠? 예, 무림SP. 이슈가 돈 거는 다른 걸로 돌았어요. 다른 걸로 돌았는데, 실제 무림SP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무림SP를 포함을 해가지고, 무림SP를 포함을 해서 무림페이퍼, 그 다음에 신풍재지까지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해서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살짝 올라오다가 멈췄고요.
얼음 된 다음에 살짝 밀리다가 지금 2차 상승하고 상치고 빠진 거예요, 이거. 이거 상한가예요. 상치고 빠졌는데 회수처는 다 정리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약품. 와, 국제약품 대박이죠. 국제약품이 뉴스가 뜬 다음에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서 잡아가지고 처음 스타트 됐던 포인트 있잖아요. 예, 국제약품이 제가 잡았던 포인트가 어디냐면 3종 세트로 잡은 거죠. 3종 세트로 국제약품을 갖다 잡은 게 여기서 잡았습니다. 여기서. 바로 잡자마자 그냥 얼음. 제가 뉴스 뜨는 거 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뉴스, 이거 국제약품 좋은 뉴스인 것 같은데 그랬더니 바로 얼음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그냥 2차 얼음까지 스트레이트로. 거의 2차 얼음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20% 정도 수익이 나서 지금 140만 원 수익이 난 겁니다. 그 다음에 광님. 광님, 아침에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리딩클럽에서 말씀드렸는데. 그죠? 광님이 아침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밀렸잖아요. 그쵸? 여기서 광님을 제가 아침에 몇 시, 얼마에 드렸죠? 자, 광님. 리딩클럽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네요. 이게 9시 몇 분이죠? 9시 시작하자마자인데. 여기네요. 자, 광님, 단타 가능. 예, 9시 11분. 9시 11분이면 어딘가 보시겠어요? 9시 11분. 바닥 찍고 올라오는 포인트죠. 그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10분, 11분. 여기네요. 여기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말씀드렸고, 지금 그게, 여기서 1차적으로 올라왔다가, 여기서 팔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 신호 드렸죠. 그래서 두번 먹었고요. 여기서 한 번, 세 번까지 먹었습니다. 그래서 총세번 먹은 게 140만 원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어쨌든 광님 같은 경우도 물론 오후장에 제가 조심하시라고 무조건 챙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거는 길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여기까지 다시 빠졌죠. 시간으로는 이제 조금 올라왔는데 내일 올라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든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수익낸 것들을 잠깐 보여드렸고,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자랑하고 돈 벌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포인트, 그러니까 제가 수익을 내는 포인트가 어딘지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선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상한가 간 종목이나 급등한 종목에 껴있을 수 있고 안 껴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 요즘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종목이 그냥 단순하게 올라와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요즘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은 움직이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하루에 한 번만 매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움직임이 없던 종목이 갑자기 여기서 수급이 확 들어옵니다. 수급이 확 들어오면 여기서 알려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올라오다가 또 빠지면 매도 쳤다가 다시 올라오면 또 매수했다가 또 들어갔다가 계속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들은 상한가를 가도 많이 못 먹어요. 왜? 얘네가 중간중간 이렇게 패대기를 치면은 던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갔다가 손실도 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못 먹거든요. 지금 수익난 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단번에 올라와서 수익난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잘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을 잘 들어와서 드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4월 6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릴게요. 지금, 수도관 관련한 종목들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늘 수도관 다 박살났죠? 그죠? 수도관 오늘 다 박살났습니다. 이게 수도관 관련한 종목이거든요. 예, 수도관 관련한 종목들 어제 막 난리를 쳤었는데 지금 보면 다 무너졌어요. 근데 다시 시간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죠. 뉴버텍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성밸브가 대장이네요. 화성밸브. 자, 화성밸브. 어쩐지 안 빠지더라. 화성밸브가 물량이 별로 나왔는데 지금 싹 다시 올리죠.
그죠? 화성별보. 어제 거래량이 터진 거에 비해서 오늘 거래량이 너무 적게 터졌어요. 그쵸? 너무 적게 터지고 안 빠지니까 시간대로 다시 상한가를 붙였습니다. 이거 내일 또한번 세게 올라올 거예요. 화성별보 잘 지켜보세요. 서울시에서 장기 사용 상수관로 단계적으로 교체한다는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예, 화성별보. 화성별보. 그 다음에 동양철관. 동양철관 마찬가지. 오늘도 살짝 밀렸는데, 얘도 시간으로 상한가 봤습니다. 요거고, 뉴보텍이 제일 세게 올라갔었죠. 예, 뉴보텍도 지금 오늘 좀 밀렸어요. 근데 시간으로 7%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주철관. 같은 이슈죠. 한국주철관. 한국주철관도 올라왔다가 다 빠졌는데, 지금 다시 한7% 정도. 화성별부랑 동양철관이 올라오면서 나머지를 다 끌고 올라온 거죠. 그쵸? 하이스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스틸도 얘도 파이프 관련한 종목이에요. 넣어놓으세요. 네, 하이스틸도 수도관 파이프 관련한 종목이다. 그래서 넣어놓으시면 될것 같고. 얘도 지금 6% 올랐고요. 그 다음에 정산해강. 정산해강도 파이프 관련한 종목이죠. 정산해강도 수도관 파이프 관련한 종목입니다. 지금 5% 정도 나왔는데, 앞으로 수도관 테마는, 뭐, 이 정부의 가장 큰또 테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3,000km죠? 3,000km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쵸? 예, 3,000km를 갖다가 지금 교체를 한다고 그러는데, 3,000km면은 서울, 부산을 갖다가 몇 번? 여섯 번. 아니야, 서울, 부산 갔다 오면 얼마예요? 500, 400, 500. 1000km 정도 되나요? 하여튼 어쨌든 3번 좀 길게요. 3번한테 4번 정도 왕복할 수 있는 거리를 갖다가 파이프를 바꾼다는 거는 이게 이 정부에서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거의 4대강급이에요. 그쵸? 4대강급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종목들은 다잘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파이프 관련한 테마 화성별부 동양철관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 멜파스. 멜파스는 지금 좀씩 올라오다가, 지금 거의 상근처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얘가 왜 올라왔을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으로 올라왔는데,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고, 예, 특별한 뉴스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멜파스. 자, 그 다음에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자,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날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 M&A 된다고요. 최대 주주 SL바이오닉스 당사 지분에 대해서 매각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 검토 중이고, 이를 삼정회계법인의 자문사로 선정했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조만간 매각이 된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자, 어쨌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매각이 되면서 지금 스튜디오 산타크로스랑 그 다음에 여기에 최대 주주 SL바이오닉 그죠? SL바이오닉 얘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광님이 내일 아침에 또한번 움직임 나올 가능성 높겠죠? 왜? 자, 우리가 요 정도면은 광님 정도면 지금 네, 요거 한번더 움직임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 아직 물량 다안 나온 것 같다. 시간으로 4%. 내일 아침에 후다닥 튀면 단타 치고 나오세요. 예, 계속 가지고 뭐 상한가를 가면 가져가겠지만은 뭐 수익을 낼수 있으면 수익을 내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AT세미콘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고 지난번에 상 갔다가 완전히 개박살이 났거든요. 지금 시간으로 3% 올랐습니다. 뭐 특별한 뉴스 없는 거고요. 낙폭과대 그죠? 3,600원대에서 3,700원대에서 지금 1,700원대까지 반토막이 났네요. 한50%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AT세미콘이 지난번에 점상으로 갔네요. 왜 올라갔죠? 잠깐만 볼까요? 에이티 세미콘, 야, 자금 돌달한다는 것 때문에
AT세미콘 대규모 자금 조달한다는 것 때문에 상관인데, 어쨌든 지금 많이 빠져서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국 테크놀로지. 우와! 동전주의 박살. 자, 장중 전 관계사 한국 코퍼레이션 검찰 수사. 충분히 소명해야겠다. 기사가 떴는데, 한국 테크놀로지 관계사가 한국 코퍼레이션인가 보네요. 그쵸? 검찰 수사를 받고 소명했다는 기사인데, 동전주는 건들지 않고요. 검찰 조사나, 뭐, 아니면 무슨 압수수색,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그 횡령, 이런 거 관련돼 있는 종목은, 소명됐다고 해서 당분간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괜히 들어갔다가, 예, 덜컥 물려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화일약품. 화일약품은 오늘 마지막에 드렸던 종목이죠. 아까 마지막에 드렸던 종목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결국엔 고점 찍고 빠졌어요. 그쵸? 예, 마지막, 한2% 정도 올라왔는데,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금호HT랑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요렇게 보고요. 내일은 이두 종목. 화성벨브 동양철관이고요. 그죠? 대장. 뭐 뉴브텍 이런 거는 얘네들 보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 멜파스도 좀 느낌이 좋아요. 차트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흐름 좀 봐야 될것 같고, 광림 단타 충분히 나옵니다. 광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림이 올라오면 뭐 봐야 되죠? 쌍방울. 그쵸?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2022년 4월 5일 오늘 상한가 급등주 이슈 테마 분석해 드릴게요. 자, 금호HT부터 진 시스템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호HT. 자,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의 동사의 금호HT가 컨소시엄에 참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갑자기 여기서 수급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쭉쭉쭉 올라와서 제가 이거 분명히 좋은 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상한가까지 갔고요. 지금 물론 상한가는 중간에 풀리긴 했지만 다시 상한가 갔고, 그 다음에 얘 때문에 올라온 게 UNI죠. UNI도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이두 종목이 거의 동시에 상한가 들어갔어요. 아닌가? 예, 아, 금호HT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UNI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내일도 움직임이 나올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흐름을 좀 봐야 될것 같고, 만약에 움직임이 나온다고 그러면 더 보시면 되고, 안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큐캐피탈. 큐캐피탈은 일찌감치 상한가 붙었죠. 지금 2시? 예, 큐캐피탈은 아침부터 세게 올라온다고 말씀드렸고, 요것 때문에 큐캐피탈이랑 지앤코랑 같이 움직임 나왔는데, 오후에 갑자기 상한가 붙더라고요. 예, 큐캐피탈, 그 다음에 지앤코. 지앤코가 왜 올라오냐고 물어보시는데, 지앤코도 큐캐피탈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앤코를 갖다가 계속 가져가냐 마냐 물어보셨는데, 제가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아마 이쯤에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지앤코를 물어보신 게 언제냐면은, 예, 여기네요. 예, 자, 회원님께서 물어보신 겁니다. 지앤코가 어떤, 가져가도 되나요? 2시 42분이에요. 2시 42분이면 어디냐면은 2시 한참 올라왔을 때 이때거든요? 그죠? 여기쯤이에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거는, 5번은 자유지만 가능하면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정리한 다음에 얼만큼 떨어졌어요? 이만큼 떨어졌죠. 그죠?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테마주 있잖아요. 테마주 같은 경우는, 자, 테마주가 대장이 상한가를 가면 얘는 보유예요. 대장 1등주가 상한가를 가면 보유. 2등주, 3등주는 상한가를 못 갔겠죠. 그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종가가 되면 빠집니다. 3등주는 더 빠지겠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동시호가 있잖아요. 시간에 의해서 더 빠져요. 대체적으로 빠져요. 왜? 얘네는 상한가 이 종목을 따라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더 빠지기 때문에 다음날 대체적으로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마주에 대장주 빼놓고 나머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예,
무조건 챙기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이씨, 왜 이래? 예, 그 무조건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도 아까 저 여러분들 회원님께서 물어본 타이밍에 매도를 치셨으면 괜찮았을 거고, 안 그랬으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한10% 정도 빠졌죠? 그죠? 예, 물론 뭐 다시 빠졌다가 올라오긴 했지만, 이런 롤러코스터를 즐기고 싶으시면 하시면 되고, 안 그러면 항상 현금을 챙기시는 게 최고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할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빠지면 진짜 가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현금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코스나인. 코스나인은 감사 보고서 적정 나왔다는 거, 이거 언제 나온 거예요? 이런 것좀 알려달라니까. 감사보고서 적정이 전일 나왔나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사보고서 적정 나온 다음에 얘는 지금 예, 거의 상근처까지 올라왔다가 빠졌고요. 자, 한국전자금융. 자,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드렸을 겁니다. 한국전자금융. 자, 한국전자금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포인트가 언제냐면은 여기에요. 11시 20분. 11시 20분이에요. 11시 20분이면 어딘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 11시 20분. 여기다. 그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게 여기에요. 빠르신 분들은 뭐 여기 밑에서 잡았을 거고, 여기서 잡았다고 치더라도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수익이죠. 얼마나 빠르게 잡느냐, 얼마나 빠르게 먹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10%, 15% 충분히 나오죠. 여러분들이 리딩클럽에 오시면 이런 거를 갖다 그냥 잡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먼저 KCT가 움직였고, 그 다음에 한국전자금융이 움직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정보, 저는 그 정보 드리는 애들 중에 보면 지가 먼저 매수하고 오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나쁜 놈들이고요. 그 다음에 가끔 가다 보면, 찌라시 보면, 제목 바꿔서 던지는 애들이 있어요. 아, 그지 같은 놈들 많아요. 그러니까, 잠깐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찌라시 유형에 보면, 첫 번째는 지가 매수하고, 그러니까, 먼저 선취매죠. 선매수를 한 다음에 찌라시를 돌리는 애들이 있어요. 예. 자, 그런 차트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움직임이 없다가 여기서 갑자기 확한분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쭈글쭈글쭈글 밀리고 있어요. 요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선매수를 한 거예요. 예, 요렇게 보내는 애들이 있어요. 요게 이제 그 선매수하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제목 바꾸기. 제목 바꾸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 포커나인이 오늘 일당을 했다. 예, 뭐, 이렇게 뉴스가 떴다고 그래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뉴스 제목은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제 타이틀에다 뭐였냐면, 포커나인 오늘 대박 쳤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뉴스를 클릭해서 보면, 뉴스가 원 제목을 보면, 이런 뉴스 없는데? 라고 하면, 그건 영락 없이 살짝 올라오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제목과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전부 다 리딩클럽이든 아니면 여러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 껴넣기. 예, 종목 껴넣기. 껴넣기라고 해야 되나? 껴넣기. 뭐 어쨌든 이게 뭐냐면은, 어떤 애는 A라는 종목을 추천을 했어요. 근데 얘가 계속 빠져. 그러면 A라는 종목에 뭐한게 아니라 다른 테마에 또 A라는 종목을 또 껴넣어서 던진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이 종목만 계속 보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테마가 아닌데, 예를 들면 그거죠. 뭐, 예를 들면 쌍용차 뭐 인수하는데 어떤 테마인데 거기에 관련돼 없는 건데도 유사성이 있다고 해서 그 종목을 보내거나,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거는 제가 바로바로 여러분들한테 포착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자, 무림 SP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예, 무림 SP 상에서 상측에서 이거
몇 퍼센트짜리인지 보시겠어요? 상에서 그냥 패드게 친 겁니다. 상에서 무조건 챙기는 게 최고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 국제약품. 세프미녹스 주사. 일본 일치성 평가 통과했다는 요 뉴스. 제가 뉴스, 아, 저기 뭐죠? 국제약품. 국제약품은 처음에 뉴스 나왔을 때 여기서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딱 뉴스 뜬 다음에 종목이 움직이는 걸 보고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3종 세트를 있으면 이런 것들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좋은 뉴스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급등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 시스템. 진단 키트 관련한 종목이죠. PCR 관련한 종목이에요. 그쵸? 예, 진 시스템 PCR 관련한 종목인데 분자 진단 키트 플랫폼 업체고요. PCR 전문 업체인데 코로나19, 예, 코로나19 변이가 지금 나왔다고 그러죠. XE 그 스텔스 오미크론이랑 뭐 오미크론이 합쳐진 XE인가 뭐 이래가지고 감염 관련해서 방역 조치 재시행한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건데 얘도 단발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면 내일 솔직히 어떤 종목도 안심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아까 설명을 해드렸던 광님이 만약에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 종목 다 죽습니다. 아시겠죠? 예,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전부 다 광님이 떨어지고 광님이랑 쌍방울이 떨어졌기 때문에 얘네들이 올라온 건데 만약에 얘네들이 광님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예, 다시 쌍방울 그룹주를 가 쌍용차 인수에 끼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 다 부러지기 때문에 내일은 어떤 종목이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들 불안하니까 내일 아침에 상황 보고 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2년 4월 6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렸고요. 4월 5일 상한가 급등주까지 분석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뭘 매매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선물도 공부하고 싶고 그러신 분들은 리딩클럽에 오세요. 예,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리딩클럽에 오셔서 공부도 하고 정보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모두 성취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